BRT 테스트 하러 갑니다. 크루즈 타기 전에. 그죠? 고고! 고고! 백이지 체크인을 하고 우리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객실, 언니 이게 다 비행기래. 배 옆에. 꼭 빌딩 같지 않아요? 빌딩 같아. 응. 구조선. 구조선. 잠수함 같다. 응.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화장실입니다. 되게 깨끗한데. 되게 깨끗합니다. 언니 치약 칫솔 산다 했는데? 아, 갖고 왔다. 아, 잘했다. 없네, 확실히. 칫솔, 치약은 없습니다. 침대. 소파. 발코니가 pretty big. 와, 갔다. 오, 되게 크다. 김치랑 사발면 좀 사왔어요. 이게 여행하면서 정말 필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스크랑 손소독제. Welcome abroad. 아, 장난 아니다. 우리 와인 한잔 합시다, 언니. 야, 일단. 나도 찍어줘 언니. Thank you. Welcome. Oh, 매번 살 먹을 때마다. 야끼돌이 집이잖아. 언니, 거기 이자카야 맞잖니. 그러니까. 우리랑 놀면 되는데. 언니, 여기 까르띠에랑 있어. 까르띠에. IWC. 예가. 여기 불가리야. 불가리 반지들. 세 개밖에 없어? 아니야, 여기는 그게 디스플레이형이지. 원래는 여기다 아빠 그치? 저 공짜 아니죠? 제 배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여기는 싱가포르. 아직 싱가포르 수영장 스위밍풀 쪽에 바에 와 있습니다. 신무지를 태워야 돼. 아니 여기서만 지금 디자인을 하는.
음료 패키지를 샀거든요. 총 거의 300불이 넘는데 본전을 뽑으려고 해요. 벌써 세 잔째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하루에 한 20잔은 먹어야지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움직이고 있어 이제. Departing. 4년 전에 올 때랑 너무 달라. 4년 전에 왔을 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디스 배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되게 레노베이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지금. 그때랑 또 달라. 자본이 지배를 했네. 자본이. 우리 처음에 여기 왔잖아 언니. 티파니랑 여기 다 있어. 티파니 앤코 언니가 좋아하는 불가리. 여기 불가리 여기 중국 아줌마들 많네요. 우리 불가리 뿌리다 언니. 언니 같은 사람. 아니야 내 따라와. 여기다 불가리 들어가세요 언니. 아니야? 여기 안에 사이즈 봐도 되나? 얘가 크다 언니 손에. 그치. 조금 더 괜찮아. 너무 크다. 하얀색도 잘 받고 언니. 예쁘다. 이 색깔 진짜 구하기 힘든데 약간 초록 색깔 되게 그린 인기 많거든요. 이쁘잖아. 이게 1049. 1049. 저거 사는 게 낫지. 2500. 저거 사는 게 낫지 사실. 이쁘긴 한데 너무 우와. 와, so bling bling. 와. 아. 와. 진짜 이쁘다. So pretty.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Yeah, you know, 진짜 이쁘다. Yeah, yeah. Oh my gosh. Wow. 23K, right? Wow, 진짜 예쁘다 언니. 나도 보기만 하고만. I'll update you This is GLC Amaze. How much is that? It's moon face, right? Yeah. GLC Amaze moon face watch. Day 2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는 와우 바다. 일어나니까 바로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와우 아무도 없어.
아, 선글라스랑. 여기서 운동하려고 했었는데 운동은커녕 먹기만 하고 지금 위운동하고 있어요. 위운동하고 그 지금 아침부터 칵테일 한 잔 때리러 왔습니다. 아침 술을 하려고 왔습니다. 패키지 봉을 패키지 본점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벌써 해장은 했고 우리는 국수로 해장을 했고. 좋다. 아, 선글라스 들고 와야겠다. 따라오세요 언니.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좋네요. 아무도 없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유튜브. 자, 어떠세요 기분이? 그냥 뭐 그렇죠 뭐. 왜 정심으로 모드로 한두 번 오나? 미모사를 마시겠습니다. 미모사. 자꾸 마스크를 뭐를 안 마시면 뭔가를 먹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선베드에서도. 그래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마실 때 이렇게 해서 마시고 턱스크를 끼고 안 마실 때는 다시 올려 달래요. 이런 곳에서 만약에 마실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바에서 마실 경우는 계속 벗어도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누워서 마시려고 하니까 이게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네요. 아우 진짜 번거롭습니다. 와, 이 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아침에도 먹었는데 점심에는 칠리 소스를 좀 더 넣어서 매콤하게 와, 진짜 대박 맛있어. 샴페인도 시켰습니다. 방 안에서 즐기는 프로세코 한 잔. 네! Cheers! 감사합니다! Cheers! 올라 올라! 이게 진정한 휴가지요? 안녕 2021년! 안녕 2022년! Welcome 22년! 브라보! 네, 지금 되게 진정한 휴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평소 같으면은 이게 크루즈가 기항지가 있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관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루즈 노웨어이라가지고 그냥 둥둥 떠서 그냥 크루즈 안에만 4박 5일 동안 있는 건데 그래서 진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효과음악! 효과음악
지금 완전 많이 탔어요. 수영장에 있다가 많이 탔는데, 와, 이거 바다 한가운데 햇볕은, 와, 진짜 강하네요. 저희 다 가렸는데도 다 탔어, 그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데, 우리 숙소가 더 이렇게, 어? 바로 앞에 이렇게 발코니에 큰 바다가 바로 이렇게 보이고, 저희 발코니를 되게 큰 발코니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코니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그냥 막 샴페인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많이 탔다. 예, 나중에 이제 한 시간 뒤에 우리 스파 마사지 받으러 가고. 아, 진짜 이게 너무 휴가다운 휴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메일도 잘 못 받고 있어. 회사 이메일도 잘 안 오고 있어가지고. 그죠? 인터넷은 돼요. 인터넷은 되는데, 애써 우리가 회사 메일은 안 보고 있답니다. 그죠? 언니 회사 메일 답변했죠? 한 번 이 언니 또 한 번 했네. 나는 눈팅만 했어요. 이메일 체크만 했지 절대 답변 안 했습니다. 체크는 좀 했어요. 저는 사실 체크는 했는데 리플라이까지 하기에는 좀 막날인데, 2021년 마지막 날인데 그것까지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즐기고 싶어요. 제가 한 해 동안 우리 고생했잖아. 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호사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여기가 바로 천국. 오이라도 사왔어야 됐나? 너무 많이 탔다. 오이는 좀 예쁘게 타는 거. 아. 마티니 타임. 우리 아가씨. 네. 뒤는 쳐다보지 마. 이 언니 마사지 바로 가 받으러 가는데 이렇게 입고 가요.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마사지를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따뜻하고 온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마사지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멩이가 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아요. 이걸로. 와, 진짜 great. something special on that New Year이라서.
한국인은 둘 다 볶음면이지. 해피 뉴 이어. 주머니도 있네. 어. 그 주머니 있는 거 맞지? 주머니 있어. 뜯어줘. 뜯어줘 보여. 내 엉덩이 살이 많아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2022년 30분밖에 안 남았어.
2022 New Year이 됐습니다. Happy New Year. 사진 찍어서 찍어. 저기 있잖아, 빨간색. 내가 갖다 있잖아. 아니, 저렇게 큰 거 말. 이거 아까 네가 먹었던 숲 아니니? 저희는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해 뜨는 거를 보기 위해, 어? 그래, 언니는 6시, 나는 6시 반. 예, 네, 그래서 해보려고 갑판 위로, 15층 제일 꼭대기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약간 구름 때문에 잘 안 보이기는 한데, 뭔가 아름다워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구름 때문에 잘 그게 해가 안 보이네. 해가 뜨는 게 잘 안 보이고 해 색깔은 있다 그죠? 되게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너무 바다 너무 구름이 많아서 동그란 해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정말 멋있네요. 와, 이 바다 봐라, 진짜. 매일매일 해장으로 먹고 있는 누르릅니다. 그리고 스퀴즈, 프레쉬 주스, 유조선을 바라보며 아침을 먹겠습니다.
친구가 이게 두 번째거든요. 싱가포르에서 가는 건 두 번째인데 그때는 4년 전이었어. 2017년이었고 그때는 기양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진짜 크루즈 투 노웨어인 거예요. 그냥 바다에 둥둥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서 근데 막 여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내려가지고 막 투어 다니고 막 푸켓도 가고 피냉에 내려가지고 막 투어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진짜 배에 막 계속 4박 5일 동안 있으니까 되게 여유로워요. 제가 언제 이렇게 여유로움을 만끽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여행을 가도 막 그곳의 유적지나 되게 유명한 곳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닌다고 되게 바빴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나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푹 쉬는 것 같아요. 진짜 휴가단 휴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그냥 되게 막 생산적으로 뭐를 투어를 다니고 생산적으로 뭐를 성과가 있는 그런 여행을 다녔는데 이번은 진짜 쉬는 여행 먹고 쉬고 마사지 받고 진짜 오롯이 쉬는 여행인 것 같아요. 바다 보면서 되게 이것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것도 되게 한 번쯤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2박 3일도 있더라고요. 주말 이용해서 2박 3일 크루즈도 한번 와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되게 매력적인 크루즈 여행이에요. Nowhere. 크루즈 Nowhere. 크루즈 to Nowhere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와우, 지금 너무 햇살이 따갑습니다. 또 뻘겋게 탈 것 같아요. 아. 370? 그게 뭐야? 티켓값. 어? 티켓값. 이코노믹인데. 천불 때면 오는데? 버거. 라자냐? 썸남님은 그래서 비 오는데 Marine very soft very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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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 비구름이 몰려와. 아, 좋구려. 피나콜라다 시켰고, 피나콜라다 한잔하고, 그 다음에 미모사까지 오늘. 여기 있는 칵테일을 다 섭렵해보겠습니다. 아니야, 건물 자체를. 아, 이거 원래 얘네들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야, 이번 애가 언제 햇빛적이라고. 마지막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짐은 이미 떠나보냈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도 집이 최고예요. 집에서 내 침대가 그립습니다. 집에서 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안녕. 진짜 잘 먹고 잘 쉬고 엄청 잘 있다가 갑니다. 정말 진정한 휴식이었고 그리고 그거 뭐지? 술 몇 잔 마셨는지 카운트를 해보니까 50잔을 마셨더라고요. 저는 뽕을 뽑은 것 같아요. 잘 본점 뽑고 잘 쉬다가 갑니다. 아, 수베니어. 어떻게 안아보자고
여기 싱가포르 보인다. 어, 이쁜가? 언니 말 맞지? 어, 역시 날씨 요정은 다르다. 날씨 그러면 여왕.